아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쵸. 정리를 빨리 하셨는 느낌?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한 게 아닌가 그치?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듣기로는 남녀가 다른 게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연인과 헤어졌을 때 남자들은 초반에 되게 빨리 잊어버리고 뒤에 가서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막 내가 사실 너 잘해? 잘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초반에 많이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깔끔하게 잊고 이런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한 달밖에 안 된 사람 같지 않은 인터뷰였어요. 네, 어땠어? 진짜. 오히려 되게 담담해 보이셨고 담담해 보이고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약간 저는 뭐 이렇게 의뢰인분께서 뭐 잘해줬다 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만 봐서는 사실 너무 별로예요. 나도! 너무 별로. 남자가 별로라고? 네. 일단 첫 번째는 나도. 친구들의 발언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는 걸 모르는 몰라. 것부터 1번 별로. 그건 또 그렇다. 이거 너무 별로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싸우고 나와 그 형 부부랑 이제 싸우고 나와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화가 너무 나 있고 뭐 아마 울고 뭐 하셨겠죠. 그 상황에서 당연히 말을 안 할 텐데 그거를 못 참고 뭐 이거를 왜 말을 안 하니?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. 동훈 씨 입. 아 제가 오늘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공감. 아니 저 공감 진짜 왕으로 진짜.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. 공감이 지금 거의 뭐. 진짜 대화의 중요성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. 또 X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계속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게 서운한 것 같고 또 리콜련은. 나한테 계속 왜 물어봐주지 않지? 내가 화난 걸? 왜 우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거지? 약간 이런 오해가 계속 쌓여서 헤어진 것 같아서